살면서 이 사람이 날 죽이려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던 순간 있으신가요? 제가 요즘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을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분 탓이겠죠? 그건 그렇고 요즘 게시판에서도 하루가 멀게 서로 죽일 듯이 아웅다웅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는데요. 그러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낄낄거리면서 또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날씨만으로도 엄청 짜증나는 더운 여름입니다. 게시판에서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어떨까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딴 계질로 보내는 우리 회원분들. 아웅다웅보단 낄낄거리는 비중을 조금만 더 높이면 하루가 조금은 더 기분 좋지 않을까요? 본격 게시판 방송 45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블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요입니다. 와, 더워 죽겠네. 네. 사우나 온 것 같아요. 네.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되게 덥네요. 네, 저는 어제 그 뭐죠, 워터파크. 네. 오, 애들이랑 같이. 어디 워터파크요? 홍천인가? 강원도 이쪽에 있는 거. 멀리 네. 가셨구나. 희석된 오줌물을 세 바가지 먹고 온 것 같아요. 저번에 얘기했던 거. 네, 바로 그거. 다양한 물질들이 섞여 있는. 제가 봤을 때 한 3만 명은 온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예쁜 여자도 많이 보셨나요? 아, 이제는 그런 거 안 보여요. 그냥 사람 수만 보이고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아, 수고하셨구나 어제. 네, 진짜 힘들었어요. 새벽같이 이제 가갖고 거기 또 이제 음식물 같은 걸 이제 갖고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네. 거기 있는 이제 음식물을 안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그 제한이 있어요. 그래갖고 하루 두 끼를 떡볶이하고 순대만 먹고서. 꼭 그렇지. 비싼 데 가가지고 먹는 건 꼭 싼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을 악물고 놀아보겠다고. 일을 악물고 즐거우려고 아무튼 애쓰고 왔어요. 왠지 부럽네요. 네, 사람이 아무리 많고 그래도 파도풀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몸에 맡기고 막 그러고 있으면 애들 즐거워하는 거 보고. 네. 아, 이게 또 이런 맛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막 짜증나고 그래도. 놀이기구 네. 재밌죠, 진짜. 네, 재밌었어요. 네. 근데 정말 사람 많더라고요. 자, 지난해 후기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쌈탁시아님께서 본개방 출연료 기부 인증을 하셨다고요? 아, 봤어요. 아, 뭐 또 그런 것도 인증, 그런 거. 짝짝짝. 네.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아, 근데 그렇게 자꾸 인증하고 그러시면 다른 분들이 부담받을까봐. 네. 그럼 지금까지 그 인증 안 하신 분들 어떻게. 네. 저번에 네. 후지지 님도 네. 인증하셨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냥 받았다고. 아, 그냥 네. 받았다고. 그냥 받았다고. 아,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그 출연료를 지급을 해드리는데 정말 조금 지급해드리고 다만 이제 그 교통비에 차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그렇죠. 예. 네. 지방에서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기름값이든 아니면 KTX 값이든 그걸 감안을 해서 드리는 거고 이제 수도권 지역에 사시는 분은 아, 그만큼 아니라는 거 네, 참고로 그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네. 지난주 게스트 분이셨던 웅장미님 네. 네, 직접도 댓글을 남기셨던데요. 네. 녹음된 목소리를 듣는 게 너무 낯설다고. 남편분 덕후마초님도 네.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노잼. 아, 그래요? 핵노잼이라고 또 달아주셨나요? 네. 아, 역시 못봤네. 노잼. 이렇게 네. 다셨어요. 남편이 네. 돈 벌어오라고 때를 쓴다거나 네. 주말에 오락만 10시간씩 해서 골치라거나 네. 1년에 취미생활에 몇 백씩 쓴다거나 는 뻥을 쳤어야지 하여간 방송을 모르신단 이렇게 쓰셨는데 네. 뻥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네. 좀 아, 자기 좀 그러나 보네. 까고 이렇게 좀 풀고 와라 이런 네. 거였을까? 네. 덕후마초님을 불러야겠네. 방송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네. 나와주세요, 덕후마초님. 네. 그리고 제가 본 후기 중에서는 네. 아 그냥 셀카 잘 올리고 관심 받기 좋아하는 처자분이시구나 했는데 뭐 네. 말을 들어보니까 또 우리네랑 똑같은 그런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라는 글이 있었는데 지워졌더라고요. 저도 아, 봤는데 그래? 없어졌더라고요. 네, 왜 지웠지? 그러게요. 닉네임 불러줄까 봐 그러셨나? 네. 네. 아, 정말 제 생각에도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그 나오시는 분들이 무슨 뭐 지구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헌신하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저희랑 비슷한 게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공감 가는 부분도 되게 많고 재밌는 부분도 많고 네. 네, 저희 게시판 방송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호유님이 다시 원래 기능인 안티 너블이 기능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었다라는 네. 의견이 아주 아주 많았습니다. 게시판 토크에서 네. 괜히 제가 막 남의 가정이랑 비교하고 그래가지고 네. 네. 참 아, 저, 재밌으면 됐죠 뭐. 당신 인생이 나의 행복 뭐 이런 거. 네. 근데 가끔 뭐 이제 그 방송 끝나고 나서 네. 호요요의 신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아.
아무 일도 없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부들부들. 아, 그리고 김씨 표류기에 관한 후기도 있어요. 아, 예. 네,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네. 합니다. 걔가 만들었던 영화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게. 아, 그래요? 그 많은 영화 중에? 영화가 세 개가 다 망했는데 그 영화가 그나마 조금 덜 망했고요. 아, 짜파게티를 고맙게 먹게 된 영화라고 하시네요. 네, 저는 거기서 망쳤다고 봐요, 그 영화가. 뭐지? 네. 그러니까 너무 동화적으로 거기를 연출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뭔가 현실에 쫓겨갖고 자살을 시도를 하고 자살하려는 순간에도 또 한 줌의 또 삶의 미련이 남아갖고 거기서 또 꾸역꾸역 살아간다. 그것까지는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강조하려고 그 짜장면을 먹는 게 소원이 돼버린 남자. 아, 그런 식으로 흘러갔구나. 네,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짜장면으로 딱 그냥 환원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막 그 새가 똥 싼 거에 있는 곡식을 소화되다 남은 거 그걸 심어갖고 곡식을 키우고 오, 뭐야, 초밥왕이야? 네. 아. 그래갖고 이제 또 그 강물에 떠내려왔던 그 짜파게티의 그 스프 그걸 가지고 아무튼 한 그야말로 1년간 애를 쓴 거죠. 짜장면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근데 아무튼 거기서 아무튼 얘가 꼰대질을 한 거야, 한마디로. 네. 시나리오 좀 봐주시지. 네. 그 얘기는 들었었는데 아무튼 짜장면이 저는 너무 과장됐다고 봐요. 아. 네. 아무튼 그래서 망했어요. 네. 네, 여름에 또 한 번 만나러 가야지 또. 자, 지금부터 지난 7월 19일부터 오늘 24일까지 총 5일에 걸쳐서 텐가를 구입하신 분들의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발수매. 네. 아, 이렇게 네. 하니까 네. 노프레임님은 네. 아, 뭐 이런 농담이라도 하는 게 네. 아, 좀 마켓 구매 그 의욕 저하를 가져오지 않겠냐. 네. 네. 아, 농담이죠. 네. 이건 개인정보기 때문에요. 제가 네. 개인정보를 발표하는 순간 그 제가 네, 잡혀가요. 쇠고랑차요. 그리고 아이디랑 실명이랑 매칭도 안 돼요. 아무튼 텐가가 굉장히 큰 이슈를 차지했었죠. 저희 네. 게시판에. 네. 전쟁보다는 섹스가 낫죠. 네. 우리는 하나 막 되고 네. 있었죠. 고등학교 쉬는 시간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 야, 봤어.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딱 뜨니까. 네. 지난 방송 때가 생각나네요. 남자들은 나이 먹어도 애 같다는 그런 철이 덜 들었다는 네. 그런 멘트들이. 개 같다고요? 개 같다는. 그리고 카테고리 이름 좀 잘못 지은 거 아니냐고. 네. 왜 헛들었더리냐고. 그거 섹스인데 이거 네. 파는 건 다 자유기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팔려면 네. 콘돔, 러브젤, 여유 네. 되신다면 수갑이나 밧줄, 채찍도 팔아라. 아, 헛들었들은 이제 그 둘이 하는 건데 아, 왜 혼자 그쵸. 하는 거예요, 그러냐? 네, 다 자유기구니까. 뭐 샤머니즘처럼 탱가에다 영혼을 좀, 좀 아, 나눠갖고 아 의인화도 네. 시키고 네, 이름 좀 그 붙여주고 네, 그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이름에 네, 문제가 없는 네. 네, 텐가 관련해서 갖고는 뭐 공지 시간에 뭐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 이슈 브리핑 때 네. 네, 그때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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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남로당만 부활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뭐 클럽에 있는 뭐 소식이 아니라요. 뭐 홍보를 예. 하나 하시더라고요. 우리 팟캐스트 아, 듣는 당이 활발하게 네. 항상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요새는 또 아내님과 못난 남편이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분이 있어서 뭘 만들고 계시지 하고 봤더니 이미 뭐 창구는 많아요. 네이버 TV 캐스트에도 올리시고 계시고 뭐 네. 아이튠즈 거기에 연결되는 팟빵 뭐 유튜브 페이스북 등등으로 막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뭐 동화 읽어주는 팟캐스트예요. 네. 아, 동화요? 네. 오. 하나 언니 동화나라라는 또 팟캐스트를 올려주시면서 네. 주변의 조카들한테 보여주세요. 부엌에다가 커튼 하나 치고 열심히 만들고 있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예, 부엌에서 커튼 하나 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창작 활동을 하는 게 네. 해리포터 작가인 그 여자 작가도 그렇고 네. 이렇게 좀 시간이 없는 분들이 네. 부엌밖에 이런 창작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예전에 네. 저거 유명한 작가로 제인 오스틴. 그게 시초 뭐 이런 느낌이나 예, 예. 그 예. 오만과 편견, 네. 뭐 이성과 감성 그 책을 쓴 네. 제인 오스틴이 그런
작가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생각나서 소개해주고 싶더라고요. 네. 들어주세요. 가서. 네. 그렇다고 네,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딴지 인터뷰 예전에 네. 김빈 인터뷰 편집장님 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자게에 올리고 의견도 먼저 질문도 받고 그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개그맨 정경미 인터뷰가 올라갔더라고요. 아, 맞아요. 옛날에 네. 개콘에서 뭐 국민요정이라고 막 했던 네. 코피팡 뭐 이런 거 했던 분인데 네. 그분이 요새는 이제 그때 왕비호 어떤 캐릭터인 그 윤형빈 씨랑 결혼한 뒤로 애를 네. 낳고 지금 3살짜리 애를 기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요새 투맘쇼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네. 하고 있대요. 토크 콘서트를 네. 투맘? 네, 아, 엄마들 쇼. 네. 네. 엄마 둘이기도 하고 또 엄마들에게라는 뜻이기도 한 그런 투맘쇼를 네. 그 오전 11시에 진행을 하고 있대요. 홍대 공연장에서. 네. 근데 오전 11시가 엄마들한테 정말 적절한 시간이래요. 유일하게 나는 시간이래요. 그 아침에 아이들이나 뭐 남편 모든 일을 마치고 11시에 시간이 나기 시작해서 그리고 한 3시에 아이들 유치원 같은 데서 뭐 하원을 하는 걸 데려오기 위해서 딱 그때만 비는 시간인데 그때를 네. 이렇게 틈새시장처럼 해서 공연을 하신대요. 그래서 좋네요. 잠깐 들어보고 웅장민이 또 생각나서 아 되게 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 엄마로서 또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또 정경민 씨도 그런 이야기 하면서 막 울컥울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 자기도 공연을 하면서 느끼는데 좀만 건드려도 운대요. 네. 요새 어떠세요? 해도 울컥. 맺힌 게 많으신가 네. 보다. 네. 그래서 웅장미님도 사실 그때 목소리가 뭐 예민하신 분은 느꼈겠지만 좀 떨렸는데 네. 약간 눈물을 보이셨거든요.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서러워서 눈물이 난다기보다 아무튼 이걸 그래도 누군가는 알아준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눈물이 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팟캐스트 인터뷰 좀 재미있게 들었는데 웅장이비님한테도 한번 추천을 해보고 네. 싶더라고요. 네. 쪽지 보내드려야겠어요. 네. 어쨌거나 네. 그럼 개그우먼 정경미의 인터뷰가 지금 올라가 있는 건가요? 네. 올라가 있어요. 네. 올라가 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 딴지 인터뷰를 이렇게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처음 김빈 인터뷰를 했던 저하고 딴지의 너클볼로 이렇게 둘이 팀을 짜갖고 인터뷰를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지 않는 돌고래 부편집장하고 홀짝 마켓순회죠. 마켓순회하고 둘이서 또 팀을 이뤄갖고 이렇게 번갈아서 좀 인터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인터뷰가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그쵸, 참 그쵸. 하기가 꺼려지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좀 꾸준히 해보자는 생각에 이렇게 팀을 좀 짜갖고 이렇게 번갈아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일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럼 다음에는 우리 차례네. 지금 생각에는 한윤영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한윤영?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윤영. 누구예요? 아, 잘 모르시나? 네. 아, 한윤영이라고 왜 그 한때 고등학교 때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그 논술대회에서 1위를 했었는데 그 상을 거부를 했던 그 청년이었고 그 이후로 안티조선 뭐 그런 거에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인터넷상에서 굉장한 키보드 워리어였죠. 아. 네, 각종 신문에다가 뭐 투고도 했었고 아하. 저희 딴지일보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갔죠.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네, 트위터상에서 그 전 여자친구가 이 친구가 자기를 데이트할 때마다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폭로를 해갖고 이제 이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인정하고 또 일정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태였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워낙에 평소에 어떤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친 페미니즘적 발언도 많이 했었고 진보 필진으로 굉장히 또 유명했던 분이었는데 아무튼 그 사건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제 펜대를 꺾었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도 너는 이제 더 이상 글을 쓸 자격이 없다 뭐 이제 그런 형국이 돼버려서 이제 젊은 나이에 지금 30대 초반인가 이 친구가 하던 일을 못하게 되고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말들을 더 이상 할 자격이 없는 그런 식의 상태가 돼버린 친구가 있어요. 그렇구나. 부르면 할 말이 많겠네요. 그러게요. 아, 근데 아직 그 인터뷰를 본인이 수락한 건 아니에요. 아, 저는 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리스트에 있었구나. 인터뷰 리스트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군요. 미신 리스트. 네. 미신 리스트. 그러니까 뭐 잘 살고 있는 사람 인터뷰하면은 재미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사고가 있었거나 그런 사람들의 뒷얘기를 듣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인터뷰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네. 아마 다음번에 한윤영 씨가 되지 않을까 좀 싶네요. 네. 네. 올라오면 아무튼 예, 관심 갖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본격 게시판 브리핑 학계 브리핑입니다.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게시판 소식 전해드릴게요. 한 주 동안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7월 19일에 새로미 사랑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최양락 근황 덜덜덜이라는 제목이고요. 조회수는 93,397입니다. 네. 최양락 씨가 최근 14년 동안 진행한 방송에서 하차를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뭐 어떻게 지내는지 한 언론사가 취재를 갔나 봐요. 네, 그랬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도. 네. 최양락 씨 그 라디오 잘 하고 그러니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두어 달 됐대요. 그렇지. 아. 근데 이제 최양락 씨는 인터뷰를 거부하고 아내분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한동안은 뭐 계속 술만 마시다가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제 외부랑 벽을 쌓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네. 가까운 지인들의 전화도 받지 않고 뭐 술만 마시면 이민 가자고 조른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아내분이 하시는 식당에서 주차장 관리와 홀서빙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뭔가 사고가 생기면 이제 그냥 딱 잠적해버리고 네.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쩌고 가서 주차 관리를 하고 네. 홀서빙을 한다라는 게 야, 이분 내가 잘 몰랐는데 굉장히 훌륭한 남편, 훌륭한 가장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생각보다 빨리 이제 조금 털고 일어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분이 갑자기 하차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이유가. 그 얘기가 정권을 비판해서 잘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물론 지금 뭐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데 네. 그런 정황이 지금 충분히 보이죠. 네. 예전에 그리고 그 최양락 씨랑 배칠수. 네. 네. 개그맨이죠. 그 성대모사 잘하고. 네네. 진짜 재밌어요. 네. 그 둘이서 삼김 퀴즈인가? 그거를 이틀을 시켰었거든요. 네. 거기 이제 뭐 네. 전 대통령인 맞아. 김영삼, 김대중, 네. 그리고 뭐 전두환, 뭐 이명박도 가끔 나왔었고. 네. 그렇게 네 명이 나와갖고 네. 막 대통령인데 막 헛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약간 비꼬는 거죠. 풍자, 패러디. 그걸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걸 아주 뭐 나올 때마다 즐겨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방송을 하던 그 프로가 이제 폐지가 됐었나 보더라고요. 어쨌거나 정황상으로는 이제 MBC 라디오다 보니까 네. 또 MBC가 굉장히 친정부적으로 변하는 바람에 네. MBC 뭐 사장단에서 그 방송을 이렇게 폐지시킨 거 아니냐. 라는 루머인데 이제 거의 이제 주변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루머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네. 안타깝네요. 네. 다 팟캐스트 하라고 이런 댓글들이 네. 많이 있네요. 그러게요. 딴지라도 이렇게 네. 하고 싶은데. 팟캐스트 하면 인기 폭발이겠는데? 네. 그러게요. 장난 아닐 것 같아요. 하시다가 이제 좀 나중에 정권이 교체가 된다거나 하면 다시 복귀를 노려보시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상처가 크신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무슨 자기는 정부를 비판 님 아마 우선이 아니라 그 청취자들을 즐겁게 하려고 아마 그런 프로도 만들었을 텐데 네. 그 청취자들에 대한 애정이 이제 부정당해 버리는 거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한 주 동안 가장 추천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7월 21일에 NUJ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아빠가 그리는 육아툰.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네. 그. 앞이 깜깜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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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분이 쓰신 이제 글이 또 이제 최다 추천 게시물로 선정이 됐고요. 추천수는 147이에요. 네. 이번에 올리신 그림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빠가 내 생각해서 좀 앉아주면 안 되겠니라고 하면서 버둥거리는 아이를 이제 앉히려고 하는 그림인데 네. 제목은 나도 네 생각해서 회사에 앉아있잖아 라는 제목이에요. 다음 그림은 이제 아이 목욕을 시키면서 아빠가 거품 사라지는 거 신기하지 라고 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네. 제목은 나도 월급날마다 신기해 죽겠어. 사라져. 네, 거품처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빠가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그려놨는데 네.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빨리 자라고 닭다리 놓고 이러면서 불 꺼놓은 방 안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제목은 사진으로 또 보고 있네. 아이를. 애를 재워놓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또 보고 있는 건가 그렇군요. 봐요. 그렇군요. 네. 아름답네요. 네. 아름답긴 한데 뻥 아닐까요? 아, 그러게. 네, 누워서 딴 게지라는 것 같은데. 네. 뭘 누워서까지 아이 사진 한번 확인하고. 네. 아니 근데 아빠라도 네. 막 미치게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다음으로 한 주 동안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7월 18일에 곰곰이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중고차 오토미션 수리 후기고요. 댓글 수는 333입니다. 오, 되게 많네요. 네. 쓰신 글을 보면 얼마 전에 중고차 한 대를 구입해서 이래저래 수리비만 130만 원을 쓰셨대요. 네. 근데 마침 오토미션도 돈을 달라고 울더래요. 워낙 이제 차를 저렴하게 잘 구입을 했던 터라 뭐 고쳐서 타야지 하고 재미나게 고치고 있는데 미션이 변속될 때 RPM만 올라가고 한 3, 4초 정도
변속이 안 되는 증상이 계속 생기더래요. 그래서 여러 카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다들 뭐 대충 타다가 그냥 바꾸세요. 미션 바꾸세요. 뭐 그랬대요. 네. 가격도 뭐 60부터 100까지 천차만별이고 뭐 수리하면서 변수가 생기면 뭐 이것도 고쳐야 될 수도 있고 저것도 고쳐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더 줘야 된다 그러고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오토미션 전문 수리점이 있대요. 네. 그래서 거기를 알아보라고 해서 뭐 인터넷으로 한 두어 군데 문의를 했는데 한 군데서 연락이 왔답니다. 증상을 설명을 하니까 왠지 센서 문제 같다고 해서 네. 그걸 갈았는데 아직까지는 문제 없이 차가 잘 나간다고요. 아, 그걸 고치고 나서요? 네. 아. 총 수리 비용은 4만 원이 됐습니다. 100만 원 이상 나갈 뻔했는데 뭐 재생 미션 가격도 일반 정비 공장 최저가의 뭐 70% 정도고 해서 센서 교체로 해결이 안 되면 미션 바꿀 때도 이 정비하는 곳에서 해야겠다고 하시면서 뭐 양심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적극 추천한다고 네, 글을 쓰셨습니다. 오, 저도 뭔가 문제 생기면 글로 가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궁금한 그 업체가 궁금하신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다셨어요. 아. 그래서 열심히 쪽지를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다 댓글 게시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데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다음은 주간 이슈인데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네. 지난주 화요일부터 드디어 딴지마켓 성인용품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름하여 헛들헛둘. 네. 예고를 드렸었죠. 네. 네. 성인 인증을 하셔야 들어가실 수 있는 판매 페이지고요. 남자분들을 위한 것도 있고 뭐 여자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아재들이 많다 보니까 네. 구매 인증은 당연히 네, 탱가가 많았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게시판에서는 구매 인증을 남기기도 하고 뭐 탱가 드립을 치면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네, 써보지 않을 탱가 뭐. 써보지 않을 탱가 구매 인증 해볼 탱가 그렇죠. 탱가 동호회 만들지 않을 탱가 칠 탱가 칠 탱가 진짜 이름 잘 지었다. 날 죽일 탱가 뭐. 각종 탱가가 많았어요. 네. 매번 고생한다면서 여친도 없이 외로웠을 자기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서로 선물을 하면서 보낼 때 꼭 성인용품이라고 기재해달라는 꼭 크게 써달라고 매직으로 써달라고 막. 그게 따로 요청 안 하면 안 적히는 건데 네. 네. 진짜. 그 따로 요청을 안 하면 PC 부품 뭐 이런 식으로 네, 그쵸, 적혀서 사무용품 뭐 그런 네. 식으로 나가죠.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성인용품이라고 기재해달라고 했는데 그 개봉기를 보니까 확실히 성인용품이라고 이렇게 고객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드려야죠 당연히 네, 업체에서는 물론 저희가 배송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뭐 수령 인증과 개봉기를 남겨주신 분들은 계셨는데 아쉽게도 사용기는 그에 비해서 좀 드물더라고요. 네, 드물지만 있긴 있었어요. 네. 모 분은 일본에 여행 가서 이제 예전에 샀던 경험담을 올려주신 분이 계셨는데 네. 호기심에 산 적이 있는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안사람과 아이가 있어서 새벽에 몰래 사용하고 보관은 화장실 환풍구 안에 보관을 하신대요. 그거 뜯어가지고 그 왜 네모난 거 이렇게 천장에 있는 거 그렇죠. 미는 거 있죠. 거기다가 네, 무슨 범죄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마약 같은 거 숨겨놓고 그럴 때 천장 뜯어갖고 왜 어디 한 구절하고 네. 그리고 뭐 마켓에서는 반영구적이고 세척이 용이한 플리폴을 네. 구매할까 고민 중이라고 하시네요. 네, 플리폴도 많이 나갔어요. 회사로 보낼 건데 여직원한테 걸리면 퇴사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또 모부는 친구 얘기라고 적어주신 것 같은데 현자타임시 손일대보다 자비가 없다고 합니다. 자괴감 수치 100으로 잡는다면 손일대가 60이면 탱가는 거의 95에 육박한다고 네. 섹스돌은 100이래요 근데 그렇구나. 아, 자괴감도 참 키워드였어요. 네. 그쵸. 네. 씻거나 말리는 중에 네. 멘탈이 무너진대요. 네. 친구 얘기는 뭐다? 자기 이야기다. 그리고 깨봉님이 네. 얘기해도 되겠지? 탱가 구입을 망설이고 계셨는데 와이프분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네. 어떤 거 사면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사줘야겠다라고 하시면서 부부끼리도 그렇게 네, 맞다. 네. 아내분이 또 글을 올리셨어요. 네, 그래서 과격하시네. 또 합격이 됐습니다. 네. 결혼한 지 오래되셨나 보다. 회복님이 거기에 저 오늘 뭐 딴지 안 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일단은 매출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네. 한때 이제 그 일면에 뭐 2만 6천 개가 풀렸다라고. 네, 그것도 학교 갔었죠. 네. 네, 그거는 그 잘못된 정보고요. 네. 그 업체에서 아마 허세를 부렸거나 공짜를 하나 더 붙였냐라고 봤는데도 아니에요. 그 정도 매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2,600 개가 나간 정도도 네. 아니고요. 매출이 분명히 많이 일어나긴 했는데 아무튼 거기 막 소문대로 뭐 2만 6천 개 혹은 2,600 개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매출은 지금 한 2, 3천만 원대 정도 지금 이루어진 것 같고 첫날에는
이제 관심을 가지는 정도 이제 그랬었다가 두 번째 날에 좀 많이 사람들이 몰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입점 업체한테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 정도 치면은 배송이 원래는 이제 그 8월 1일 날 한 10일 정도 팔아본 다음에 그걸 이제 일괄 배송을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가격을 낮추려다 보니까 즉시 배송을 해서 그 가격을 확정을 못 짓겠는 거예요. 딱 10일 동안 반응을 보고서 이제 가격을 확정을 하자. 대신에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 대신에 그 저렴한 가격으로 팔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근데 이제 업체 사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 이 정도면은 굳이 뭐 공동구매 형식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제 판단을 받아갔고요. 네. 저희가 아마 7월 20일 날부터인가 즉시 배송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공지를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묘하게도 또 그때부터 불타오른 거예요. 네. 20일이 아니라 21일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3일째에 마치 뭔가가 발기하듯이 매출이 그냥 갑자기 휙. 아, 그래서 네. 또 늘어난 거 아닐까요?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즉시 배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더 재밌었던 거는 즉시 배송이 가능하다고 했던 7월 21일 날 트래픽이 평소보다 한 두 배 정도가 뛰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단지 이제 저희 단지 게시판 이용자들 뭐 저희 단지 라디오 청취자들 독자들만 구입을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여기가 가격도 저렴하고 되게 싸다고 또 확실히 믿을만할 거 아니에요 다른 데보다 맞아 이렇게 벌건 대낮에 정품이라면서 그렇죠 검증도 확실하게 했고 우리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민호루가 검증도 했고 그렇죠. 게다가 여기다가 돈을 쓰면 왠지 뭔가 훌륭한 일을 하는 것만 같고 정부와 싸우고 막 그런 것 같으니까 아마 또 쉽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가격이 진짜 싸니까 인정받더라고요. 아, 그 민호루님이 사진 찍을 때만 해도 이 정도 가격이 내고가 안 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니었죠. 그때 아니었고 이제 오픈 전에 업체 사장하고 저하고 이제 독대를 하고서 훌륭하십니다. 네, 예, 제가 그야말로 예, 그 7.4 공동 성명과도 같은 제가 쾌거를 이뤄냈죠. 네, 대단하세요. 네. 뭐 까는 것 같다. 아, 그런가? 아, 말을 못해. 아, 그 클럽 봉개방 클럽에도 예, 그 판매왕이었나? 뭐 사줘야 된다고. 아, 이달의 판매. 아, 무슨 뭐 보호망처럼. 예. 예, 아무튼 잘 됐어요. 이게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해도 이런 게 뭔가 좀 음습한 사이트 그런 데서 판매를 하면 이게 필요해도 머뭇거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진짜. 제가 성냥품 지금은 미노르지만. 과거에는 한 10년 전에는 제가 지금 이 바닥에서 올래. 네. 네. 국내 최초였죠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역시 계셔서 뭐 손가락에 끼우던 부르르는 없네요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아 그렇죠. 네. 네. 심지어 뭐 이 부르르에 대한 그때 판매 멘트 힘든 전희는 부르르에 맡기고 본 게임에 집중하라던 그 부르르 뭐 이런 식으로 추억을. 맞아요. 네. 그런 멘트 있었어요. 아, 야, 대단하죠. 네. 다 기억하고 계셔. 못 잊고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다 알아요. 네. 아무튼 성인용품이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좀 어둡고 음습하고 이제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게 아까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싸우고 뭔가 협박하고 때리고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정말 건전한 거거든요 이거는 네, 아니, 정말 그래요 정말 네. 그리고 저도 잘은 몰랐는데 텐가를 취재하면서 알게 됐던 게 텐가라는 회사가 굉장히 훌륭한 회사더라고요 미노루가 쓴 상품 페이지에 보면은 그 텐가 제작회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그 부분 아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남녀 평등과 관련된 것 그런 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기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예, 이 세상을 뭔가 좀 밝게 만들려고 하는 예, 그런 믿을만한 업체라는 또 생각도 들었어요. 와. 예, 물론 제가 무슨 돈을 어떻게 썼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다 뭐 본 건 아니 서류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더라라고 하는 얘기만 들은 거긴 한데 좀 더 구체적인 건 예, 저희 상품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네, 다음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공개돼서 또 게시판이 한번 불타올랐는데요. 이를 두고 텐가 논란을 덮으려고 이런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하고. 거대한 음모 아니냐. 네, 어떤 분들은 뭐 삼성 임원들한테는 이제 앞으로 의무적으로 텐가를 지급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아, 진짜. 네. 와,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네. 다른 언론 매체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아, 안 나왔구나. 그렇죠. 뉴스타파 그 30분짜리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없구나. 그러니까 그 동영상 물론 그
섹스를 직접 하는 동영상은 아니었고 분명히 매춘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정황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 앞뒤 뭐. 이제 영상들이 나왔었죠. 네. 그렇죠. 뭐 빼박이죠. 네. 이런 말도 안 되나 좀. 아니 뭐 아무튼 이제 정말 재밌는 건 그걸 이제 언급하는 데가 한겨레 경향까지만 있었고 정말 나머지 매체에서 아무데도 언급 안 해요. 뭐, 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뭐 아무튼 삼성 얘기는 아예 하질 않아요. 근데 삼성에서도 이걸 인정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삼성전자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해서 우리가 송구스럽다. 늦어져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근데 이제 회장의 사생활 문제여서 회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튼 그 동영상 자체의 어떤 그 진실 여부는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도 스스로 인정하는데 다른 매체 미디어에서 삼성에 대해 전혀 언급 안 해요. 이게 그야말로 그동안 삼성이 대한민국 언론 매체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쳐왔었는지를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쵸. 반증이었죠. 와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네. 근데 또 이거 보니까 이 동영상이 여러 명이 공모해서 촬영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 촬영한 사람들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해요. 뭐 그렇다고도 좀 조선 쪽 같기도 하고 돈 뜯어내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참 골 때리는 거예요. 이 물론 누구나 짐작은 했지만 그래도 한 번도 누구도 정말 겁이 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언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게 어떤 범죄에 의해서 밝혀진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조승우가 짜다 나타나는 게 아니었죠. 네, 그렇죠. 정의의 어떤 뭐 사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이제 그 뒷돈을 거래하려고 했던 그 쫌생이들한테 네, 범죄가 범죄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한마디로. 네. 네. 네 이것도 참 골때리죠. 그리고 이번 주 내내 회자된 단어가 또 있죠. 메갈이라는 단어예요. 네. 메갈리아가 지난해부터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측으로부터 페이지가 두 차례나 삭제되는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그 메갈리아 운영진이 페이스북 본사를 상대로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티셔츠를 판매를 했다는데요. 모 성우가 이 티셔츠를 SNS에 인증을 하게 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SNS상에 이제 공개를 했다는 것은 메갈리아를 지지한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이거를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이 성우가 참여한 뭐 게임이나 어떤 컨텐츠 이런 데다가 이제 항의를 많이 했나 봐요. 해당 게임사는 뭐 논란이 된 신규 캐릭터의 성우 음성을 교체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뭐 이를 두고 해고다, 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성우 음성이 교체된 것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면서 메갈리아를 지지하는 웹툰 작가들이 속속 모습을 또 드러냈는데요. 게임계를 이어서 이제 또 웹툰계에도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모 웹툰 서비스는 연재하는 대다수의 작가들이 메갈리아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서 탈퇴러시에 불매 운동까지 일어났었고요. 뭐 딴지에서도 이 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딴지 기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딴지 기사에 메갈 관련 기사가 게시가 되면서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참 비추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비추도 많이 받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고 네. 내 욕을 또 그렇게 많이 하대. 너구리 뭐하냐. 막 이런 거. 아 정식 입장을 발표하라. 뭐. 아니, 제가 편집장 직함이 편집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 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편집장인 너부리가 그 글을 직접 올린 거냐 뭐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딴지 뭐 기사 노출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뭔가 변명같이 들릴까봐 좀 약간 조심스러운데 제가 편집장 맞아요. 제가 편집장 맞고 그런데 저희 딴지의 어떤 그 특수성 때문에 제가 한 3, 4년 정도 전부터 편집 권한을 이제 그 저희 부편집장한테 위임이죠. 완전 위임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 편집장이 우리 그 부편집장 죽지 않는 돌고래고 저는 이제 막 영업, 광고, 살림, 네, 판매, 뭐 저기 마켓, 올해 판매왕, 네, 업체 관리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직함은 그냥 그대로 편집장을 뒀죠. 왜냐? 이게 영업에 도움이 되거든요. 무슨 영업본부장, 영업이사 뭐 그런 걸로 해야 마땅할 텐데 아마 그런 것보다는 편집장이라는 게 훨씬 더 영업에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 업무는 저희 죽지 않는 돌고래가 했던 거는 맞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메갈리아 관련 기사에 대해서 제가 무슨 변명을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저는 부편집장이 선정한 기사에 대해서는 제가 선정한 거나 다름없더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따진다면 제가 욕먹어도 돼요. 욕먹어도 마땅하고.
근데 이제 기사를 봤어요. 그래갖고 뒤늦게. 네. 제가 미리 보고서 올렸던 거는 아닌데 어쨌거나 그 논란이 되기 때문에 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기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메갈리안을 마치 옹호하는 듯한 그 뉘앙스가 느껴져갖고 아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던 거는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그랬어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메갈리안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그 옹호를 하시는 분이었고 또 페미니즘을 뭔가 실천하거나 주장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로 메갈리안을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다. 메갈리안의 모든 걸 다 동의하는 분은 아니었겠죠. 그때 성우분도 마찬가지로 메갈리안의 모든 걸 동조하진 않지만 뭐 일부 뭐 이런 게 있어갖고 지자체를 샀다라고 저는 일단 이해를 했고 글 쓴 분도 아마 예, 메갈리안이 그동안 했던 어떤 뭐 폐륜적 발언들 그런 모든 걸 옹호하는 게 아니라 페미니즘적인 거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남녀가 아직은 평등하지는 않다 그 관점에서 기자분이 옹호하는 전제를 깔았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분이 그런 관점에서 의견을 낸 거고 그 의견은 옳다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만하다. 그 의견을 갖고 또 얼마든지 이제 반대 의견이나 뭐 기사가 나올 수 있죠. 투고가 나올 수도 있고. 편집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 같이 생각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기사인 건가요? 아 그럼요. 딴지가 원래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제가 최근에 썼던 인간에 대하여라고 뭐 네. 조르바 편이 있었는데 그래 보면은 제 평소 어떤 뭐 가치관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글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정답을 몰라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체로 다만 현재 정답처럼 보이는 뭔가가 있고 혹은 정답에 반하는 어떤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 딴질부는 이게 옳으니까 이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글을 게재하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거리들을 선정을 해서 게재를 하거든요. 회원분들이 많이들 네. 궁금해하셨던 게 이게 편집부의 생각이 이제 이 글 쓴 분과 일치해서 네. 기사를 내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글을 퍼와서 편집만 해서 내보내는 것인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것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편집부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 글을 추천한 누군가가 있을지 몰라요. 나는 이 친구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역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누군가가 만약에 그 글쓴이의 생각에 거의 100%, 물론 사람 생각에 100% 동조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아무튼 나는 이 의견에 공감한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편집부의 의견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네, 그렇게 좀 애매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제가 변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물론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뭔가를 뭐라고 할까요? 통제하는 건 있죠. 야, 이런 글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글은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근데 그 글의 판단 기준이 얘가 얼마나 옳은지 보다는 얘가 얼마나 사전 관련된 지식이 있는지를 먼저 더 보고요. 옳냐 그러냐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지는 않아요. 뭔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글이 사람들한테 회자될 그래서 좀 더 나은 어떤 토론거리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저희는 또 게재를 하곤 해요. 반박 후속 기사가 나오면 좋겠네요. 예, 그러면 저희 또 얼마든지 싫죠. 저희가 심지어는 딴지에서 저희 김어준 총수를 비난하는 글도 예전에 있었고 낙곰수 때 그 정봉주 의원을 굉장히 비판하는 글도 있었고 옳고 그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게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싶으면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럼 미안하다고 하죠. 사과는 빠르게. 사과는 빠르게. 네. 좀 약간 뭐 변명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는 맞아요. 예. 네. 저를 이렇게 주세요. 반박글을 섭외를 해서. 다른 반박거리 올라오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예,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겠네요. 예. 네. 네. 이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만약에 그런 요구가 있으면 그렇게는 안 할래요. 그렇죠. 화내지는 말아주시고요. 네. 네. 네, 오늘 학계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쿨계 브리핑 해주시죠. 네,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자주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런 게 있죠. 그 최근에는 또 부쩍 더워서 그런지 딴 게이들이 초반에는 좀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농담도 하고 분위기가 좋다가 네. 요새는 공격적인 성향들이 있어 보인다. 네. 서로 좀 위로도 하고 외로운데 뭐 탱가도 네. 구입도 하면서 사용기도 네. 남기면서 부드럽게 지냅시다. 뭐 이런
또 자주 있는 글이죠. 이렇게 좀 어르는 글들, 좀 안타까워서 이런 글들이 있었는데 또 개발수대님이 여기에 첫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뭐 텐가의 실리콘 마냥 부드럽게 서로서로라고 달아주셨는데 네. 뭐 어쩌라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오늘 쿨게는 헛두럭두를 했다고 하면 그저 극딜부터 하는 딴개들부터 먼저 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헛두럭두를 하고 나서 여친이 했다는 말이 학계에 갔는데 네. 여친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몸이 붕 뜨는 것 같으면서 다리 힘이 쫙 풀리고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은 게 울 것 같은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네, 울 것 같은 느낌? 네. 오. 그래서 이에 대해 딴 게 애들은 이제 네. 댓글도 모자라서 후속글들을 네. 올리면서 네. 그 느낌은 디스크 증상이다. 뭐 저혈당 쇼크다. 네. 뭐 아무리 봐도 그냥 다리 저린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했는데 네. 그중 가장 극딜은 네. 글 쓰니까 너무 바늘같이 얇아서 혀를 잘못 누른 거다 였어요. 엄청 극딜이죠. 침처럼? 침처럼 잘못 찔러버렸다는 네, 건데.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여성분 말씀 무슨 뭐 몸이 붕 뜨는 것 같고 네네. 다리가 풀리고 머리에서 뭔가 뭐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고 그런 거? 네, 네.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뭐그 표현이 이런. 원래 그 오르가즘을 느낀 그쵸? 여성분의 네. 어떤 뭐 전형적인 그런 표현인 거잖아요. 저 자랑한 거죠 그 단계에는. 네, 자랑을 했는데 네. 다들 극딜로 대응을 했고요. 네. 뭐 이런 게 극딜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게 이제 좀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재밌자고 하는 소리잖아요. 네. 네. 물론 그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이거 내게 얕다고 뭐 이런 식으로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그런 변수야 충분히 많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상대방이 하는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으면 비슷한 반응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즐겁게 놀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렇듯 이렇게 친밀감을 가지려면 이 미러링, 백트래킹이라는 매칭 테크닉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게 심리학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상대방과 소통할 때 비슷하게 페이스를 맞추거나 자연스럽게 따라해서 그걸 또 돌려줌으로써 공감과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호감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원래 집중하게 되기 마련이니까 네. 이렇게 의식적으로 뭐 미러링이니 뭐 백트래킹이니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뭐 애초에 뭔가 해결할 문제가 있을 경우에 뭐 이런 시도를 해본 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겠죠.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다 보니 노력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니까. 네. 또 이제 심지어 만약에 내가 먼저 이런 상대방을 모방하면서 공감하고 신뢰를 얻어내려는 이런 미러링, 백트래킹 이런 걸 한다면 네. 결국에는 상대가 상호관계를 생각을 해가지고 자신보다 이렇게 밑으로 여기고 좀 아쉬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상대방이 나를 미러링 및 백트래킹을 하도록 만들라는 그런 네. 화술이나 처세술 같은 조언도 나오긴 네. 하더라고요. 심오하네요. 아, 근데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네. 좀 문제가 있는 말일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 공감이 문제가 아니라 권력 다툼에 대한 얘기가 돼버리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그때 편집장님이 한번 듣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예. 네, 네. 그 경청에 대해서 네, 네. 그 경청이 왠지 어떤 사람에 대한 굴복행위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게 아니죠. 네. 하여튼 특히 이 앞서 나온 그 미러링이라는 말이 요새 그 논란거리의 중심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그러게요. 네, 네. 아까 하디슈에서 나왔던. 그래서 딴계에서는 댓글 중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애초에 의도는 일배충 같은 진짜 여혐 종자들이나 남존여비 사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남자들에게 네. 그들의 모습을 되비쳐 보여줌으로써 그런 네. 남자들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바랐는지는 몰라도 이 미러링이라는 행위가 근데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그래봐야 지금 같은 부작용이 생길 게 뻔했죠. 네. 상담 기법의 미러링을 차용하긴 했으나 실제 심리치료나 상담에서 상담받는 내담자가 그걸 인정하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문제점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며 또 그 과정에서 비난, 혐오를 비추는 게 아니라 또 적당히 얼르고 달리기도 하면서 자존감도 잃지 않게 네. 또 네거티브한 영향을 받지 않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쓰니 결국 미러링 하는 자들도 여기서는 메갈이라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네. 그들이 혐오하는 대상처럼 되어버렸다는 걸 모르네요. 결국 어른애들이 예, 싸울 때 약 올리면서 지들끼리 막 키득대는 놀이처럼 뭐 반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 수준으로 돼버릴 뿐이다. 그렇죠.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적이 있었어요. 아고 공감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만약 한 덩어리라면 모든 남자가 다 한 덩어리라면 뭐 그리고 모든 남자가 그런 식으로 여성들을 혐오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될 것 같은데 남성들 중에 여성 인권 혹은 여성과의 동등함을 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것들은 따라하지 않고 그중에 가장 천박하고 가장 멍청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남자들의 행위를 따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거 역시 좀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이에요.
또 뭐 네. 따라한다고 해서 이 미러링이 원래 의도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네. 뭔가 정교한 프로세스인데 네. 네. 왜 나쁜 걸 따라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자기에서도 나쁜 거 따라하면 나쁜 놈이지 그게 왜 착한 놈이 되냐 미러링 네. 거 말장난 아니냐 이런 그쵸. 항상 말들이 많이 있죠 그 단어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런 일배충이나 메갈의 이런 대립각들은 사실은 전 별로 이게 탐구해 보고 싶지 않은 주제라서 모른 척 하는 편이고요, 보통. 네. 그리고 혹시 나빼샹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만 빼고 다 쌍년이라는 아. 또 인터넷 용어인데요. 이것도 좀 그냥 뭐 그 우아한 용어는 아니죠. 근데 네. 뭐 이런 치고받고 놀아라. 뭐 나만, 나는 그냥 모른 척 하려 한다. 뭐 이런. 팝콘 먹고 있어. 팝콘 먹고 있는. 요새는 또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브라우저라서요. 네. 뭘 안 읽어요. 사실 이렇게 긴 글이 있으면.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자기에서는 긴 글을 쓰기도 또 읽기도 좀 꺼려진다. 뭐 이런. 네. 옛날에 되게 유행했었죠. 세줄 요약. 네, 세줄 요약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일베나 메갈이나 당연히 지금 사회로서는 불필요한 존재들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어떤 과정상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게 또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베나 메갈이 옳아서 얘네들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일베와 메갈이 판치는 세상, 그 다음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일베나 메갈을 그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얘네들을 또 상대할 것인가? 혹은 뭐 다룰 것인가? 그게 또 그다음 어떤 세상의 관문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일베가 처음 나타났을 때랑 상황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일베는 뭐 이제 어느 정도 뭐 자기 주관에 따라서 이렇게 의견들이 딱 이제 나뉘는 편인데 뭐 메갈리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 것 같아서. 그리고 일베랑 메갈리아랑 동급이냐 뭐 그거에 대한 의견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메갈리아 회원들이 그 뭐뭐 했노 뭐뭐 했노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미러링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베 회원들이 여자들을 이제 뭐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봐서 이렇게 좀 비난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다라는 입장에서 약간 따라하는 거 같기도 그냥 하고. 말투조차도 따라하는 네. 뭐 이런 건데 미러링이라고 하면서 하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일베도 잘 모르고 메갈도 네. 잘 모르고 별 관심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야, 얘네들 그럼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뭐 그런 그 뭐 혐오감을 표현하는 애들인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아, 조롱하는 사람들인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얘네들 일베랑 똑같은 애들이네? 뭐, 라는 식의 판단을 하게 되기도 하고. 뭐 편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가는 게 당연한 순차적인 일인다고 하면 단지 네. 이제 여기서 분란을 의도하는 분탄종자들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겠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댓글도 하나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아, 예. 이번에 그 아까 엔모 게임회사의 성우해고라는 사건으로 네. 뭐 이것도 또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뭐 사실은 이렇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단지 이렇게 뭐 성우해고 사건이라고는 말하기도 좀 곤란하지만 네.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또 한번 이렇게 남녀 혐오의 그 자체보다 또 그걸 명분으로 내세우는 그 집단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렇게 욕을 할 대상을 지정해서 광기를 보여주는 모습이 무섭기도 하고 안타깝다라는 글에 네. 뭐 맞는 글이죠. 너무 좀 흥분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글에 여자시죠? 페미니스트시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라는 댓글이 네. 있었는데 네. 다른 또 댓글에 따르면 저 사람 일베 이용자니까 글쓰님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있었어요. 뭐 메모를 해두셨거나 했나 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댓글 하나로도 사람들은 어떤 그 방어심이나 경계심이 생겨서 더 이렇게 똘똘 뭉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걸 노린 방법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분열 전략의 거의 대부분은 다 그거죠. 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마치 나는 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 뭐 이런 식으로 네. 하여튼 뭐 편가르기 그렇죠. 네. 네. 편가르기가 가장 고전적인 어떤 정치 통치 행위 수단이었어요. 1984라는 책에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는데 가까운 예로 딱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예전부터 남한과 북한 사이에 실제 비극이 있었잖아요. 그때 수백만 명이 죽는 정말 비극이 있었어요. 그 비극인데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편가르기가 됐잖아요. 뭐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그 다음부터는 그 무리를 지휘하고 있는 그 우두머리들이 그 사람들의 상처와 공포를 철저하게 이용해요. 자기를 위해서 그 상처와 공포심을 이용해요. 네. 그래갖고 그동안 남한과 북한이 뭐 그동안 무슨 총풍 사건이니 뭐니. 남한의 지도자는 북한의 지도자가 악랄하고 공포스럽고 우리를 위협하면 할수록 자기한테 유리해져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남한 사람들이 미국을 끌어들이고 뭐 어쩌고 할수록 자기네들한테 유리해져요.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인민들, 국민들이 유리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장님들이 유리해지는 거죠. 국가 단위로도 그렇고 회사 단위로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아무튼
조직들에서 그런 성향을 보이죠. 그래서 아까 그 댓글은 좀 유치했지만 네. 교묘하게 그런 걸 할수록 생각을 지배당하기도 쉽겠죠. 네, 그렇죠. 그런 분란을 일부러 일으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만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또 들더라고요. 뭐 토론은 네. 좋지만 이렇게 혼란을 네. 일부러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앞서 미러링이라는 그런 심리학 용어 혹은 상담 방법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문제를 찾아서 인정한다는 그런 의도를 달성하려고 네. 하는 그런 정교한 방법인데 네. 사실은 킬링타임 하는 자기 애들한테는 또 필요 없겠죠. 너무 이렇게 놀려고 온 사람들 되게 많으니까 편하게. 네. 그래서 뭐 아닌 분들은 좀 걸을 건 거르고 또 언제나처럼 당당하게 자신만의 변태력을 네. 펼치시길 바라고. 분란이 또 재밌기도 해요. 그게 또 문제예요. 또 뭐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거 없다라는 것처럼 이 분란 자체가 이 어떤 그 쾌락의 한 소재이기 때문에 네. 기다리시나요? 즐기긴 즐기되 현명해질 필요가 있죠. 또 내가 노란하지 않게끔. 내가 속지 않게끔. 네. 네. 뭐 이 메갈 일베 때문에 파생된 뭐 십치남이니 십치년이 뭐 이런 또 네. 별로 유쾌하지 않은 네. 뭐 한남충이니 뭐 네. 이런 유쾌하지 않은 신조어는 더 이상 알아보지 않도록 하고 네. 좀 이제 추억팔이나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아 예. 예. 네. 국띵의 추억이라는 글이 있었는데. 국띵. 네. 국민학교. 저도 국민학교로 입학해서 초등학교로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저도요. 아, 네. 네. 대부분 공유되는 소재들이었는데 네. 소개시켜드릴 게 국민학교 탐구생활이라는 자습서인데요. 네. 그 표지 사진 올려주셨는데 탐구생활 네 글자랑 몇 학년 몇 학기를 뜻하는 그 몇 다시 몇 이렇게 적혀 있죠. 네. 그래서 그걸 방학마다 나눠주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방학 네. 때마다. 네. 기억하기로는 뭔가 내용이 뭐 실험을 해보라고 한다던가 무슨 식물을 키워보라고 한다던가 네. 네, 그런 자연과학적인 게 많았죠. 네. 네. 그래서 제목 그대로 뭔가에 대해 그 다양하게 탐구할 수 있는 주제를 그렇게 각 장마다 던져줬었는데 네. 제 추억 속에는 이 별로 두껍지 않은 그런 그 자습서였는데 뭐 한 신의 20일 정도의 그런 자습서였는데 네. 그 교재 안에 이렇게 페이지마다 있는 탐구 주제에 대해서 탐구해본 그 결과물을 그냥 거기에 이렇게 몇 글자 적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막 보충 자료나 사진 자료 등을 따로 A4용지에 그림을 그리거나 네, 해가지고 네. 막 붙였어요. 네. 뭐 예를 들어 아까 식물 키우는 거 하면 막 식물 씨앗도 붙이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얇은 교재를 이렇게 빵빵하게 두껍게 만드는 그런 경쟁 심리에 저도 참여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지적 허세. 단지 두껍기만 하는 보고서는 거. 보고서는 두껍겠으나. 네. 네. 내용 상관없이 두껍기만 하게 하는 그런 네. 경쟁을 했었는데 댓글에서도 방학 끝나면 아랫배가 볼록해지는 탐구 생활이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또 3.5인치짜리 플로피 디스켓 사진이 있었는데요. 아, 예. 네. 예, 네, 그거 본 요새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게 유명하죠. 저장 아이콘을 3D 프린터로 실물로 만들었네요. 라고 아. 하는 게 유명해요. 아, 그렇구나. 네, 지금은 저장 아이콘으로만 쓰이죠. 실제로 그 물건이 그쵸, 있는 그쵸, 게 아니라. 네. 아, 그 그림을 실물로 만들었다. 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어서 네. 어떤 강연 같은 데 나왔다고 해요. 네. 우리 뭐 아들이 그랬다면서. 또 뭐 나만 잘못했던 요요, 입에 넣고 싶은 유리 구슬, 또 벼루 위에 이렇게 먹가라 했던 서예 수업, 리코더 악보 등등을 소개를 하면서 아재가 주접점 떨어봤다라고 원출처에 그렇게 남겨진 말이 있었고 네. 또 갑자기 이제 좋아했던 옆에 짝지 생각난다는 이 딴게이님의 코멘트로 끝이 났고요. 네. 딴지 이용자는 이 정도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편집장처럼 좀 그 이상 나이 때들이 많은데 탐구생활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그러니까 탐구생활은 아는데 거기다 네. 막 숙제 과제물을 뭐 엄청 돋보이게 하려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학생이라 성인인증 못해서 허뜰허뜰 페이지 못 들어간다는 등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네. 손자가 중학생이라고 막 아,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감대 형성하는 사람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낼 일이 좀 많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본격 게시판 토크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글은요. 7월 17일에 이민 가고프다 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네. 와이프가 오늘 공황장애 진단받았네요. 라는 제목입니다. 공황장애요? 네. 작년부터 그러니까 8시부터 9시가 네. 기본이고 보통 11시, 토요일 출근 의무. 일을 되게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런가 보네요. 네. 회사만 가면 숨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하다면서 힘겹게 일하던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같이 정신과 가자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혼자 갔다 왔더라고요. 공황장애 판정 받았다고 하네요. 네. 같이 가자고 하더니 하필 고향 내려온 날 혼자 가서 듣고 충격받아 있는데 제가 속이 상하네요. 제 벌이가 넉넉지 못해 맞벌이해야 하는데 미안한 마음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 가입도 쉽지 않다고 실수한 것 같다고 울먹이던데 라고 쓰셨습니다. 참 경제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같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또 이러면은 네. 서로 미안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네. 또 뭐 벌이가 넉넉지 않다고 해서 같은 회사에서 지금처럼 또 근무를 하게 되면 네. 나중에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이미 이제 병이 들어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치료를 받으면서 쉬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전에 간호사셨으니까 좀 아시겠네요. 공황장애라는 게 뭐 어떤가요? 증세 같은 거나 뭐. 보통 그렇죠. 그냥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장소나 뭐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죠. 사람 많은 곳에 가면은 갑자기 네. 호흡이 곤란해지고 네. 뭐 좀 어지러워지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 건데 네. 사람에 따라 상황이 좀 달라요. 그런 뭐 사람 많은 곳일 수도 있고 뭐 그게 무대일 수도 있고 네. 이분처럼 회사일 수도 있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공간 때문에 받는 뭐 그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벗어나야 건강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뭐 맞벌이 말고는 답이 없다면 이직을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치료는 꼭 받으시고요. 네. 단순히 뭐 맞벌이이기 때문에만 발생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같이 일하는 직장에 누군가가 굉장히 나를 괴롭힌다거나 네. 여러 가지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런 기사가 있네요. 공황장애가 마음의 병 아니다. 개인의 네. 나약한 의지력이나 뭐 정신적으로 강해지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흔한데 네. 이거는 우리 뇌 속의 위험 경보 장치로 작용하는 어떤 부위가 병적으로 예민해져서 발생하는 신체적 질병이라면서 네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어쨌든 힘내시고 네. 치료를 네.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중고딩 여학생들 선물로 뭐가 괜찮을까요? 라는 글인데, 네. 아, 정말로 어렵지 않나요? 그, 중고딩 여학생, 뭐, 만약에 그럴 일이 있으면. 뭐 진짜 어렵네요. 드리겠어요? 그쵸, 아. 막상 줘야겠다. 모든 싶으면. 중고딩도 아니고 여학생 중고딩. 그쵸, 네. 시대가 변하면서 애들이 네. 원하는 것도 자꾸 변하잖아요. 네. 네. 뭐, 알 수가 있나. 선물이라는 게, 되게 상대방을 얼마나 모르고 있냐를 증명하는 그쵸? 뭐 그런 그쵸. 거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대충 돈으로 때우고 막 이러는데. 네, 보통 그렇죠. 뭐. 무슨 영화 이런 거 보면 꼭 정말로 의미 있는 선물들 막 해주잖아요. 네. 뭐 그때 네. 네가 뭐 해서 막 액자 만들어주고 아니면 네. 초판본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구해서 어렵사리 구해서. 어렵사리 구해서 뭐 이런 거 있는데 아 그런 건 정말 이제 실제로 하려면 그렇죠. 네. 어렵죠. 뭐 주시겠어요? 중고딩 여학생들 생일은 아니고 축하할 일이 있어서 조그만 선물 해줄까 하는데 정말 고민하고 있대요. 벌써 아재가 된 건가 봐요. 하면서 친구 여동생이래요. 참고로 어쨌든 중고딩이 친구 여동생이요? 나이 터울이 되게 큰가 보다. 친구의 그러게. 여동생 또 챙겨주면 되게 좋은 일이 있나 보죠. 예. 아빠들이 요즘 애들한테 선물하는 거 보니까 시계를 선물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계. 아, 네. 좀 시원해 보이는 네. 좀 저가 시계 괜찮으니까 네, 패션 시계 같은 거. 뭐 조금 돈을 주더라도 좀 예뻐 보이는 애들이 네. 좋아하는 브랜드가 또 있대요. 네. 그런 걸 또 사주거나 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요새 첫 댓글이 뭐 아이폰 6 플러스인데 뭐 너무 또 모든 이 아이폰을 뭐 스마트폰 하나가 시계며 뭐며 다 해줄 수는 있지만 네. 그런 손목시계 같은 좀 네. 뭔가 느낌 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아이폰을 싫어하면 어떡해요? 싫으면 되팔겠죠. 중고장터에 중고장터에 올라오겠다. 평화로운 친구네. 네. 아니 그건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네. 문제가 아니라 너무 비싸니까 이제 못하는 네. 그런 정도고. 그렇죠. 네. 뭐 또 까르띠에 반지 이런 이야기 하신 분인데요. 까르띠에 반지 비싼가요? 뭐 액세서리 정도 되게 좋지 않나 싶네. 또, 애한테요? 예. 아 뭐 모르겠어요. 그냥 귀여운 반지 같은 거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명품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저 잘 몰라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까르띠에도 굉장히 명품. 아 굉장히 명품인가요? 네. 아 그 티파니 뭐 이런 거. 그거보다 더 별로 급을 몰라서 비싸지 않나요? 그렇구나. 저도 잘 가격대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네. 항상 백화점 1층에 보면 이렇게 가장자리 이렇게 있는 매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도 네. 이제 문상이 최고죠. 뭐 문화상품권이라는 게 있고. 맞아요. 또 뭐 요새 애들은 카톡 이모티콘 캐릭터 같은 거 좋아한다고 뭐 그런 캐릭터 상품들 방석이나 텀블러 같은 거 추천해 주신 분들 있고. 그건 저 같은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거. 또 이건 나이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캐릭터 20대 여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뭐 립글로우가 제일 좋은 반응을 얻은 것 같은데 립글로우 정도면 디올 같은 그런 브랜드도 좀 비싸다 싶은 3, 4만원이긴 하지만 괜찮잖아요. 그런 느낌이 또 이런 있는데 댓글도 또 조니워크 블루라벨이요 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아재술 양주 관리를 네, 이렇게 술 중에 되게 고급 술이죠. 네, 생각하고 있나? 네. 이거 괜히 빵 터지신 분들이 있고요. 네. 네, 뭐 틴트 같은 아까 립글로즈 이런 화장품 계열 이런 것들이 네, 요새 그건 좀 좋아할 것 같네요. 중고딩 아이들이 예뻐 보이려고 요새 화장 많이 하잖아요. 귀엽게. 선물이 아마 얼마나 친하냐에 따라서 또 종류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쵸. 또 자기가 경제적 능력이 또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테고 그러니까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저라면 아마 책을 해줄 것 같은데 책 뒤지게 욕을 먹겠죠 또. 그런가? 아유, 뭐 좋은 책 골라서 받자. 네. 근데 아마 책은 정말 저도 친한 사람한테 할 것 같아요. 뭐 아, 조카, 맞아요. 조카랄지. 네. 네. 저 예전에 20대 초반 때 네. 어떤 남자한테 좀 작업을 걸어보려고. 네. 아, 그때 좀 힘들었을 때였는데. 네. 뭐지? 근데 그때 별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네. 책을 하나 선물을 줬어요. 아. 진짜 한 세 번 만났는가 이랬는데. 아, 호요가 줬다고요? 네. 네. 어떤 책 이름이 뭐였어요? 말하지 않겠어요. 왜요? 왜요? 그때 유행하던 책이었어요. 네. 무슨 뭐 50가지 그림자 뭐 그런 거. 막 그냥 유행하던 그런 종류의 책이었기 때문에 아. 그때 진짜 별 좀 정말 힘들었나 봐요. 아. 왜 그랬지? 그래서 마음에 들면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래서 바로 연락을 끊겼는데. 아, 진짜요? 뭐 그런, 근데 아까 제가 뭐 후기 브레이킹에서 말한 것처럼 공감대가 잘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과 잘 네. 사귀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그때 정말 어쩌다 어디서 만난 사람이랑 네. 갑자기 급해가지고 막 그렇게 선물 공세 되는 것 같은데 아. 예 그렇게 아, 급했대 네, 책은 조금 네. 우리 선생님 말씀은 그대로예요 좀 네. 친하고 예, 좀 서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다던가 그쵸, 뭐 이런 게 교감하고 좀, 싶은 사람한테 네, 책을 주죠 그렇지 않고서는 네. 뭐야 뭐 뭘 가르치려고 들고 싶은 거야 막 이런 아, 생각을 그쵸, 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라도 네. 그냥 별로 안 친하면 뭐 차라리 그냥 용돈을 그치, 주던가. 그렇죠. 네. 아니면 정말 신경을 배려를 하고 싶다. 아니면 네.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내가 생각해왔던 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책, 뭐 영화, 뭐 네. 그런 걸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디저트류 먹는 걸로 간단하게 끝내는 경우도 있을 아, 것 같고. 네. 케이크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예쁜 거. 네. 좋은 고민을 나눠주셔서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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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책에는 뭐예요? 아니요. 뭐, 뭘까? 아. 어, 무슨 책일까? 네. 네. 예, 제가 소개해드릴 글은요. 이번 주에 고른 글은 아니에요. 좀 시간이 된 글인데 지난 6월 14일 날 올라왔고요. 글 쓰신 분이 이한호님. 이한호님이시고 사실 이분이 이글 가지고 학계를 많이 가셨었어요. 그렇죠. 예, 자폐아 키우기 한 10편 정도가 됐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글이에요.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자폐아를 부모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쓰셨던 글 같은데.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글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저희 본개방 2부 인터뷰 시간 때 이 글을 쓰셨던 이한호님이 출연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이 썼던 글 중에 이건 한번 미리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하고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글이 좀 길거든요. 네. 안 계실 때, 괜히 앞에 계시면은 또 서로 멋쩍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계실 때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들을 이제 이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글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현실적으로 적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폐아를 낳으신 부모분들은 읽으면서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현실을 알려드릴게요. 구분법과 치료법을 적어뒀지만 이거는 앞서 이번 편은 3편이었고 1편하고 2편에서 이제 구분법, 자폐아에 대한 구분법과 치료법을 이제 적어주셨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증상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치료 시기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대부분의 경우 치료의 목적은 정상인으로 교육시키기가 아니라 일상생활 가능하게 하기입니다. 스스로 옷 입게 하기, 대소변 가리기, 일상적인 대화 가능하게 만들기. 이것이 치료 시기가 늦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며 온 가족이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 등 상당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자폐장애의 경우 특수한 능력, 수학의 재능이 있거나 음악의 재능이 있거나 하는 경우도 겸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지능 저하가 함께 오기 때문에 뭐 하나 시키려면 스스로 남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야지 그래야 하나 해낼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영화 같은 데서 자폐가 있으면 뭔가
일종 특수한 분야에 뭔가 천재적인 어떤 재능을 네. 보이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걸로 이제 환상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는 평생을 부모와 함께 지내게 되는 것이죠. 평생을 함께. 사람들은 자폐장애인을 불쌍히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행복할 수도 있어요. 힘들어하는 것은 대체로 부모입니다. 오늘은 부모의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부모는 처음 이상한 증상을 보더라도 조금 늦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강력한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대체로 남편의 경우가 이런 케이스가 더 많고 이런 경우 아내 혼자 모든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함께 거부 반응이 강한 경우 부모의 인정이 늦어버려서 만 5살이 되어서야 겨우 병원에 데리고 가게 되고 이러한 경우 치료 시기가 늦어서 가족이 함께 하더라도 매우 힘든 생활을 하게 되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은 처음 1년간 수시로 울게 됩니다. 대체로 아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불쌍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또래 다른 애들과 비교될 때 아이에게 좋은 건 먹이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우리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속이 미치도록 상하죠. 두 번째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탓을 할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남편 나이가 많으면 자폐 확률이 올라갑니다. 아내 나이가 많으면 다운 증후군의 확률이 올라가죠. 그런데 아이 치료도 어려운데 부부가 합심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혼까지 가는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남편이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남편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는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장난스럽게 이쁜 아이를 낳아주고 키워줬다고 자랑하면서 저한테 뭐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말이 쏙 들어가더군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참 미안했습니다. 괜히 나한테 시집와서 힘든 경험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한두 번은 길거리에서 미친 듯이 울었네요. 부부가 서로 위해주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고난은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건 부가적인 문제인데 세 번째는 양가 부모님을 볼 때 경우에 따라서긴 하지만 남편 쪽 부모는 아내를, 아내 쪽 부모는 남편을 탓하면서 냉대하는 그런 미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남편 쪽 부모에게는 남편 쪽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아내 쪽 부모에게는 아내 쪽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해서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하튼 아이와 부부를 위해서 받아들일 건 빨리 받아들이고 부부가 많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는 둘째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자폐아는 키우기가 어렵죠. 네, 이 글이었고요. 네. 네, 많은 댓글이 달렸었고 뭐 생각만 해도 마음이 미어지네요.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자폐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또 많은 글들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왜 이 글을 꼽았는지는 말씀드렸죠. 네, 오늘 인터뷰하실 분이 아버님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이제 이 글을 쓰셨던 이한호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네. 네. 특히 저희 방송 들으면서 자폐 관련해 갖고 뭐 가족 중에 자폐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보다 자세한 얘기는 그러면 저는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